중국 길림성 왕청현. 이 지역은 김좌진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 북로군정서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다. 사령부가 있는 서대파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리평 마을. 이 마을 뒤편엔 북로군정서의 군사훈련장인 사관연송소가 있었다. 북로군정서의 병영이 두 동의 사시칸이 울타리 바로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로군정서 연병장이 바로 저 앞에 언덕 위에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북로군정서는 사관연송소라는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를 만들었다. 신흥 무관학교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인적이 많이 적었다고 보죠. 당시 연변 지역에서 유일한 군관 고급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당시 북로군정서하고 서로군정서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서로군정서거나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관연속소의 교관으로 많이 배치됩니다. 3.1운동 이후 만주 일대에서 주목할 만한 무장 독립단체 중 하나가 바로 이상룡이 이끄는 서로군정서였다. 이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면서 군사력을 확장해 나갔다. 서로군정서 총재 이상룡의 문집 석주유고. 당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연대를 결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북로군정서의 김좌진이 사관양성소 신설을 위해 교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이상룡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이던 이범석과 이장령은 물론 졸업생 가운데 우수자를 선발해 파견하고 병서 30여 권도 공급했다. 1921년 상하이에서 발행된 독립신문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북로군정서에서 장교로 활약한 김훈의 글이 실렸다. 북로군정서 사관연송소의 교관들은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구성됐다. 이들을 주축으로 본격적인 군사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다. 1920년 9월 9일 북로군정서 사관연송소의 첫 졸업식이 거행됐다. 298명의 무장독립투사가 탄생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그 서관도 지역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는 더욱더 그 밀접한 상호 그 교류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우수한 첫 번째 무기라든가 무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교관이라든가 또는 교범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에서 서로군정서에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고 또 서로군정서의 그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우수한 교관과 그 교범들을 보내서 북로군정서의 어떤 독립군 양성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사관연성소에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독립투지를 키웠던 십리평엔 조선족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200여 호가 사는 이 마을에서 현재 남아있는 조선족은 세 가구뿐이다.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애를 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거지 때부터 여기서 무슨 일 했는가 하면 이게 목탄을 구웠습니다. 예. 여기서 이 고라는 보면은 여러 번 그 독립군들이 그 국군들이 내려와서 소금 구하러 내려왔어요. 다 소금 먹지 못해서 손발이 다 붓게가지고 야 고생 세게 했대요. 독립을 도와주셨구만. 예, 세게 해줬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뭐 먹어도 줘야 된다.